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인 씨 힘이 아닌가.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최악기사 한 번을 맞이해서 4주간 세상의 학교다 특집으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난 2주간 이제 세상의 학교다 1탄 국내편으로 설민석 선생님이 설계하신 서울과 부산 여행기가 나갔어요. 소개됐죠. 네. 예. 근데 저도 그 여행기를 함께하면서 왜 서울에 이렇게 역사적인 곳이 많은 걸 몰랐나 싶으면서 깨달음이 많은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예인 씨가 거기 직접 다녀오셨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인증샷을 올리셨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와, 이제 알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네. 다녀왔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다녀왔어요. 혼자. 네. 자, 좋습니다. 이제 학교 영역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학교다 2탄 해외편이고요. 설민서 선생님만 한 분이 또 계실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어, 너무 하지만 이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더라고, 네. 또 있더라고. 예,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함께할 여행 설계자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태현 씨 모셔요. 배틀집 함께 많이 하셨기 벌써 때문에. 벌써 한 세 번째죠. 네. 예. 그렇죠. 정말 다양한 것을 많이 알고 계신. 네. 아, 그리고 다들 뭐 양재용 원장님은 아시겠죠? 정신과 전문이고. 네. 저는 이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가장 좋은 점은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얘기를... 네, 그래서 뭘 자꾸 맞아. 얘기하고 싶어. 맞아. 뭘 자꾸 얘기하고 싶게 하는 사람과 계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만났어요. 어머, 그 합이 오늘 좀 잘 맞네. 그렇게 따지자면 저희 팀 오늘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만만치 않아요. 이혜정 선생님. 네. 잠시 후에 어디 갔는지 공개하면 정말 미안하게 될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근데 문화 살짝 봤는데 미안해요. 아, 두 분은 인연이 어떻게 되시죠?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선생님이랑 엄청 친해지고 네. 싶어서. 근데 저는 가기 전, 여행 가기 전까지 오루가 중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머. 가니까 어. 중국 사람이죠. 가니까. 네. 그냥 발음이 좀 네. 이상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 아니, 그냥 쪽 까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네. 아니, 만약에 처음으로가 자기 고향에 갔으면 네. 불리하죠. 너무 불리하지. 예? 김태현 씨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어딜 도대체 간 건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차오로 고향 가나요? 어디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 고향 가요. 네. 오! 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중국이에요. 중국에 어디를 가신 거예요? 장가계. 장가계. 아~ 장가계. 네. 장가계 갔어요. 장가계 출신이에요? 태어난 네, 장가계요. 네. 그리고 저도 현지인이라서 뻔한 코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를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공개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곳 소개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표 검색할 때나 이렇게 할 때도 장가계 그럼 나오지 않아요. 오. 원 발음 한번 해보세요. 장자지. 네. 장자지. 이렇게 검색을 해야 장자제. 비행기 티켓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검색이 되더라고요. 야, 네. 이렇게 꿀팁까지 선사하고요. 이혜정 선생님이 약간 미식가기 때문에 만약에 좀 호불호가 갈린 음식에 대해서는 에이. 솔직히 말씀하실걸요? 그건 이휘재 씨죠. 중국 음식 못 먹는 건 이휘재 씨죠. 음식은 저만 따라오시면 아유, 이런 맞아요. 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맛있지 않습니다. 근데 장가계를 선택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거기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부모님이랑? 네, 경치도 너무 예쁘고 맞아요. 공기도 너무 맞아요. 맑고 맞아요. 시설 좋아져서 이동하기도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질 수 없죠. 그럼요. 네. 전 세계 어떤 도시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고. 좋다. 실제로 가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네. 오직 지도에서만 존재하는 나라. 아. 지도에서? 과연 내 평생 여기를 갈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런 곳을 이제 제가 주로 가죠. 여기 맞아요. 지금 방청객분들 앞에서 제가 증명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중국 다녀오셨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있죠. 꽤 있죠. 많았죠. 많았죠. 자, 네. 이야기 드립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를 보고 왔다. 손. 저요.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다녀왔어? 우리가 다녀온 곳은 천년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고대 문명의 도시 캄보디아의 시엠립입니다.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 그 앙코르와 네. 너무 가보고 싶은 곳인데 그 영화 톰레이더를 보고 아 저기 아 세트장이다. 세상에 저런 곳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네? 여행 중에 만나뵙지 못했는데 네. 최근에도 다녀가셨다고 해서 향은 좀 맡고 맞아요. 왔어요. 졸리요? 네, 졸리. 네. 졸리. 졸리가 왔다고 안젤리아 졸리의 네. 향을 맡았다고요? 뭐 앙코르와트에 가면 늘 이렇게 향이 나요. 안젤리아 졸리가. 안젤리아 졸리. 사이 되게 뻥이 느셨네요. 기대된다. 네. 네. 장가계도 시엠립도 둘 다 볼만한 것들은 너무 많은 곳이고 일단 그 역사적인 어떤 내용도 저희가 네. 소개를 잘해드릴 테니까 세상의 학교다.
해외편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100분의 판정단 여러분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장가계로 떠나보겠는데요. 일단 네. 위치가 어딘지 지도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어딥니까? 장가계예요. 아, 네. 베이징 상하이 밑에이고 정칭랑 광저우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저우랑 정칭 중간. 남쪽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여름 장가계는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 겨울 장가계는 우리가 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때요? 추울 것 같은데요. 내륙이면 진짜 춥지 않아요? 많이 추워. 이게요. 제가 가기 전에 정말 너무 반전이었던 게 가기 전에 검색을 하니까 온도가 한 5도에서 7도 이렇다고 그래서 아 가볍게 안 그래도 뚱뚱한데 가볍게 입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옷을 얇게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근데 갔더니요 체감 온도는 네. 완전 영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2월 달이나 3월 정도에 장가계 네. 가실 분은 꼭 두툼한 내복을 꼭 챙겨 가시고요. 그리고 추위 타신 분들 사실 4월부터 11월까지 가면 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 12... 끝나고 나서 맞아. TK 예매하면 가시면 딱 좋아요. 아니 근데 장가계는 약간 비옷 갖고 가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거기 사실 왜 춥게 느끼냐면 습해서 춥게 느껴요. 거기는 1년 중에 한 2배일 정도 비 계속 와요. 그래서 우산 항상 챙기고 다녀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게 장가계가 좋을 것 같은 게 원화를 받는데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맞아요? 진짜요. 왜냐면 하도 한국 분들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한국 돈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돈으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네. 자 지금까지 한국 예능에서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진짜요? 않은 곳을 다녀왔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네. 정말 보시면 네. 오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아, 로맨, 자 네. 우리 친명도 있으세요? 있어요. 가게 비차 투어 보시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요. 진짜 이 세상에 무슨 돈이 있다면 여기가 인형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1920년 귀여우세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멋있죠. 멋있죠. 제1호로 삼림공원으로 지정한 바로 장가계라는 곳인데요. 천하 제일 비경에서 태어난 차오루입니다. 자, 우리 지금 멋진 장가계 네 떠나볼까요? 갈까요? 갈까요? 출발합니다. 가게 빅장 투어. 어, 진짜 홈쇼핑 같아. 여기에요, 비밀스러운 곳. 어우, 여긴 너무 좋아. 저 무서웠어요. 네. 정말. 근데 진짜 장가계 많이 가긴 하더라. 가게 빅장 투어! 가게도 그렇게 그, 그쪽이에요? 더운 쪽이에요? 광저우 여기 네, 장가계예요. 네, 네. 장가계 옆에는 사천성. 아 진짜? 장가계 위에는 호베이. 장가계는 호남성이에요. 아 그래요? 장가계는 한국보다 온도가 높아요. 아, 한 겨울에 한 5도에 10도 그 정도 되는데 하지만 습하니까 한국보다 더 춥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요즘 네. 눈이 오셨어요. 눈이 오셨어요. 눈이 오셨어요. 눈이 안 오나? 안에 차오루 가정교육을 잡아와서 눈도 이렇게 높여주는. 아, 요즘 네. 눈이 오셨어요. 거기에? 네. 왜냐면 남쪽이 눈이 잘 안 와요. 어. 진짜 몇 년 동안 안 왔는데 한 달 전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통 여름에 장가계 가야 된다고 네, 생각하잖아요. 네, 네, 네. 비경이다. 아, 네. 야, 눈이 저기 눈이 앉으면 진짜 멋있겠다. 진짜 괜찮게 눈 봤어요. 얼음이랑 네. 눈이에요. 멋있긴 하네. 아, 일단 설계자. 왜냐면 제가 장가계 사람입니다. 아, 진짜? 네, 제가 사투리 할 줄 알아요. 아, 너무 믿음직스러워. 진짜? 맞아요. 너무 좋겠다. 약간 어눌하지만 또 여기서 중국말 쫙 하면 또. 아, 완전 멋지지. 네, 완전 반하지. 선생님은 요리 지식을 많이 알려주세요. 뭐 광동 음식, 산동 음식, 이 산동 음식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 장가계는 정말 어떤 음식이 있을까? 호남은 해물 비싸서. 왜냐면 산 안에 있는 도시라서. 내륙 지방이구나. 네 내륙 네, 네, 네. 내륙 지방이어서 거기는 산토끼, 멧돼지 그리고 뱀 요리. 아 진짜. 그리고 우리 저 뱀은 먹지 말자. 뱀. 뱀 요리라고 안 하면 선생님도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뱀 요리가 튀겨서 나오면 생선 같아요. 아 진짜. 그래도 그건 말해줘.
한번 도전해요? 안 도전. 뱀 먹으면 정력이 정력왕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남자. 뭔 소리야? 자라르가 됐던 토끼가 됐던 뭐 뭐가 됐던 뱀 빼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먹어보고 네. 진짜 맛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 내가 홈쇼핑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홈쇼핑 하는 걸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팔자. 다 팔아보자 우리. 지금 멋진 장가게 떠나볼까요? 신비스러운 곳, 더 멋진 곳으로. 아, 내 꿈이 사실 처음으로 장남에 가는 거였는데. 옷이 막 이렇게 껴있고 막 지금. 너무 좋을 것 같긴 하네. 너무 귀여워. 너무 멋있어요. 정말 너무 네버 포기다. 70% 목표로 매출 80%? 매진 임박이에요. 서두르세요. 기가 막혀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부추네, 진짜. 진짜.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야, 진짜 이제 왔다, 그치? 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반만 됐어요. 여기는 장사예요. 장가게는 아니니까. 왜냐면 서울부터 장가게까지 가는 그 직행은 없어요. 아, 진짜? 아, 한국에서는 부산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부산 사신 분들 직행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출발하니까 장사에서 도착해서 그 버스 한 3, 4시간 타서 장가게에서 도착했어요. 5시간? 어이구. 네. 야, 저렇게 한국말 잘하는 중국분이 소개해주는 중국은 정말 좋겠네요. 그러니까. 재밌고. 또. 네. 장가게 가는 방법은 세 가지 있어요. 어떻게? 공항에서 비행기. 국내 비행기 네, 갈아타거나 네. 버스 타거나 아니면 기차 타거나 기차 타거나 그럼 우리 지금 또 어떻게 가요 우리는? 우리 오늘 버스 타요. 버스 타고? 네. 와, 응. 우리 버스 타고 버스 터미널 가서 장가게 가는 버스 타면 돼요. 진짜 중국이 큰가 보다. 땅덩이가 크니까. 진짜 중국은 저기 간다 그러면 2시간이야. 중국은 샨샤고는 뭐야? 샨샤고. 장가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인데요. 샨샤고라고 해요. 아니 근데 우리 네. 씨, 저 왜 케이블카가 어떻게 여기 지금 도심이잖아. 맞아요. 왜 케이블카가 이렇게 다니지? 여기 천문산 가는 케이블카예요. 천문산. 천문산. 거의 손오공 나오는. 네, 근데 저게 그러니까요. 도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다녀요. 저게 케이블들이. 네. 세계 가장 긴 케이블카예요. 30분 넘게 가요. 오, 이걸로 30분을? 네네. 재미있어요. 이것도 네. 재미있어요. 그렇겠다. 오늘 첫날이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재미있게 잘 놀기 위해서 몸보신해야 돼요. 몸보신. 여기 와서 몸보신도 하고. 산샤고라고 해요. 산샤고? 예. 그 샨샤고? 네. 안에는 그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돼지고기 내장, 소고기 내장, 소고기 내장, 내장 이런 거 가요. 머리고기도 있어요. 머리에. 불안하다. 아니, 가는 불안하다. 여기다! 헐. 난 몰라. 의자가 너무 조그맣다. 귀여우셔. 네. 내 궁뎅이가 큰 거 꽉 꼈어. 궁뎅이 한쪽만 걸친 것 같아. 여기 진짜 뱀 있는 거 아니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랬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 산샤고냐면 그 안에 세 개 들어가니까. 아, 그래서 산샤고. 네, 산샤고. 세 개 골랐으니까. 아, 세 개. 산샤고, 샤는 내린다. 세 개 내려서 냄비 안에. 아, 리얼산 할 때 산. 맞아요. 머리고기, 그리고 곱창, 소위, 돼지위, 그리고 라로, 그리고 닭 내장, 그리고 양 내장, 그 양. 랩 내장. 우리는
그러면 머릿고기. 머릿고기. 그다음에 소위. 소위 그다음에 아까 여기 닭 있었지 닭. 닭. 그리고 여기 라로도 유명하니까. 아 그래 그것도 하나 네, 먹어보고. 우리 라로 하나 시키고. 좀 겁나긴 해. 내장은 냄새 때문에 안 드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거 말고 겉에도 먹을 게 많은데 뭐로? 라로는 괜찮아요. 그거는 네. 삼겹살이니까 그 훈제 삼겹살 느낌이 나니까 상관없어요. 표정이 표정이 안 좋아 벌써. 표정이 벌써. 표정이 벌써. 네. 뱀만 나오면 바로 도망갈 기세. 되게 불편해. 아니 볼까? 혹시 오르가 이제 뱀을 아니라고 할까 봐. 상관없어요. 니하오. 샘은 나 네, 송다. 송드마 이게 무슨 말이야? 공짜로 주신 거예요? 송드마. 하시시. 산성골입니다. 아니 여기가 약간 우리나라 가면 왜 주막집에 가면 네네. 이런 옛날 그림들 그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냥 민화인가 봐, 그지? 옛날 사람들이에요. 네. 맛있겠다. 우리가 흔히 먹는 장어를 정말, 정말 국물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손에. 아, 저기 밥통이에요? 어디에 가나? 맛있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소위예요. 아, 소위 양이라고 하는 거. 네. 소위는 네 개가 있거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벌, 저기 뭐, 긴머리라는 게 있고, 벌집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너덜덜한 천엽이 있고. 그냥 일반 양이라는 게 꼭 네 개가 있어요. 천엽도 맛있어요. 우리나라는 생으로 먹잖아. 그리고 이거는 닭똥집. 운동 중에 닭 닭모래집만 골라 먹었어요. 맛있겠다. 아, 중국은 저거. 그래. 이거는 머리고기. 아, 아까 그럼 주문한 걸 한꺼번에 넣어서 이렇게 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샤구예요. 아, 이렇게 세 가지를 넣는 거라고? 네네네. 뒤집어요. 오, 냄비가 깊어서 엄청 많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좀 어떡하게 얘가 제육볶음 같은 느낌 나는 약간, 약간 그런 건데 그런 채소가 들어있어서 네. 그리고 아주 기름지지 않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왜 추어탕 먹을 때 넣는 산초라는 거 있죠? 제피라는 거. 네. 그게 조금 들어있어서 맞아요. 조금 네 나쁘지 않았어요. 에머전시다. 칠한 덩어리가 있었네 입에. 매운 음식이기 때문에 향신료 많이 들어갔어요. 산초 기름. 냄새 별로 없고 이런 거 생각보다 채소도 많고 식용식 하셨으면 하얀 물 여러 병 쫙 열병했습니다. 하얀 물. 하얀 물. 하나 먹어볼까요? 그래도 조금 질겨. 입에 넣었더니 조금 질겨. 양. 씹는 감이. 맞아요. 이게 머릿고기예요? 네, 머릿고기예요. 보통 그냥 잘라서 볶아 먹어요. 되게 부드러운데? 부드럽죠? 삶아서 이렇게 양념을 했나 봐. 냄새도 별로 좋고. 질기지 않아요. 이건 뭐 나이 드는 사람도 먹겠어. 머릿고기 이거. 좋아요. 적절하게 파랑 토마토 이런 걸 넣어서 느끼하게 합니다. 아니 내장하고 토마토가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비리지 않고 시원한 느낌이 주니까. 뭐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야 이거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장가게 가면 산샤고. 샹샤고 꼭 먹어 먹어보라고. 이거 약간 안주 느낌 나는데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저 이건 이렇게 점심에 먹을 게 아니라 저녁에 맑은 천. 함께 같이 먹어야겠네. 고량주랑 같이. 가성비 엄청 좋아요. 이거 한 그릇 11,000원. 만 원. 네. 맞나요? 네. 진짜 싸다. 굉장히 큰 냄비예요. 굉장히 큰 냄비. 또 다 시시해. 이거 뭐야? 라로. 그 훈제 삼겹살 같은 건데. 장가계 사람들 그 집에서 옛날 사람은 그 냉장고 없으니까 고기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밑에 귤 껍질로 그 연기 때문에 말려서
오래 저장할 수 있어요. 우리도 돼지고기 삶을 때 그 귤 말린 거 진피라고 그러거든? 네. 그거 넣고 하면 냄새 안 나서 네. 돼지고기 수육할 때 그거 넣는단 말이지. 맞아요. 그걸로 연기를 내서 훈제하는구나. 네네. 근데 오, 저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식감은 너무 좋겠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죽여요. 쌀밥이 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닭찜찌개? 그렇지. 짭짤한데? 네, 이거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밥 반찬이에요. 이게 제가 네. 먹어보니까 약간 서양 사람들의 그 베이컨 만드는 스타일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응, 그런데 약간 스모키한 그런 건데 마치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 하몬이라는 것처럼 아. 그렇게 먹었었는데 이건 그거보다 짠기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스모키한 냄새가 그러니까 돼지 냄새가 전혀 없다. 맞아요. 돼지 냄새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이 마늘 잎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렇게 주는 이게 또 냄새 없음이 네. 이게 또 기가 막히네. 맞아요. 맛있어요. 공주향이 너무 세. 그러니까 저런 궁합이, 배합이. 아, 맞아요. 배합이. 맞아요. 전혀 돼지고기 같지 않아. 그렇죠. 전혀. 사실 뱀고기예요. 사실 뱀고기예요. 뱀방이 어딨어. 죄송합니다. 해서 내가 정말 먹어보고 네. 진짜 맛있으면 우리가 한번 해볼까? 내가 홈쇼핑 하잖아요. 오. 그러니까 그 홈쇼핑 하는 거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팔아볼까? 자, 오늘은요. 아. 여러분들이 경험을 보지 못한 진짜 쇼핑몰 같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전화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보신 분들은 진짜 전화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틀트림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장각의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음식인데요. 쌍싹워, 하나는 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재료를 넣어서 볶은 거고, 하나는 아주 우리 차오르가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라는 훈제된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스테미나를 줄 수 있는 음식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긴 한데, 여러분한테 이거 아주 맛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제 입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오늘 이거는요, 여러분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십시오라는 권유를 드릴 거고요. 쌍싹권은 오늘 매출 80% 확신합니다. 랄로는 80% 목표로 지금부터 방송 가겠습니다. 아, 괜히 아. 얘기해서 또 사고 싶네. 이거 새로운 거라 시도는 해보지만 네. 아마 MD께서 다음부터는 방송하지 마세요. 응. 오늘 방송 우리 끝. 끝. 네. 근데 선생님 완판 왕자네요. 못해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거짓말 안 하시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먹어보면 네.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땡겨요. 그럼 그럼. 네, 우리 거기 가요. 네. 그 세상에 어디? 제일 긴 유리다리. 아. 드디어 나왔네요. 아, 선생님 겁 많은데. 아, 유리 잔도 들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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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요. 네, 네. 장각의 유리 잔도 유명하는데 2016년 유리 다리 생겼어요. 그거 밑에 다 보인다며. 맞아요. 밑에 되게 뭐 깊다며요. 그 높이는 300m, 길이는 430m. 그게 길이가? 네, 세상에 제일 긴 유리 다리예요. 하지 마, 그런 거. 그 위험해. 심장 나빠져. 여러분도 다 유리 잔도 많이 아시잖아요. 유리 잔도 업그레이드 버전 유리 다리 만들었어요. 네. 여기 대협곡이에요. 대협곡. 네. 깊은 계곡이란 말이다, 그죠? 맞아요. 여기는 그 2011년에 공개되고. 2011년? 네. 네. 그리고 여기가 유리 다리 있어요. 유리 다리. 나 잘 데리고 가야 돼. 아니면 눈 감고 가요. 몰라, 나. 다리. 오르락 저리라고 할 수도 있어. 선생님 이거 모자예요. 모자? 네. 이게 주문 모자예요? 계속 저를 저렇게 놀려요. 머리에 쓰라고. 되게 못됐다. 진짜 좀 겁나긴 한다. 멋있다. 멋있어요. 와. 너무 멋있다. 유리다리. 야, 이 산 좀 봐. 산 멋있다. 세상에 어머.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진짜 가서 보셔야 돼요. 세상에 가장 야. 길고 네. 높은 유리다리. 진짜 멋있다. 우와. 우와. 유리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밑을 내려보면 더 크게 보여요. 유리라서 이렇게 우와. 약간 그렇죠. 이게 그 렌즈처럼 크게 같은데. 보여요. 더. 그걸 멀고. 즐기라는 거죠? 저기 못하실 분들은 못하겠다. 우와, 뭐야. 다리가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봐요. 가만히 있어봐. 나 이렇게 갈 거야. 무서워? 가만히 있어봐. 나 이렇게 갈 거야. 무서워? 아, 죽을 가야죠. 나 부르지 마. 선생님 봐요. 아, 난 부르지 마. 어머, 엄마, 엄마.
되게 어머 엄마 엄마 와, 예뻐요. 언니 보지 마. 무서워 하지 마. 그만해. 아니 진짜 무서워. 저기 가면 꼭 너무... 쿵쿵 뛰는 애들 있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어. 어. 근데 쿵쿵 뛰어도 돼요. 왜냐면 자동차도 지나갔었으니까. 자동차가 진짜요? 아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 이야, 짐이 저기 다 있어. 맞아요. 어머, 짐이 성냥갑만 해. 저기 좀 봐. 여기 뭔가 우와. 선생님 중간 어? 중간 누나 한번 나 무서워서 느껴봐요. 나 밑에 안 볼 거야. 괜찮아? 밑에 안 보이죠? 안 보갈래? 아니, 이게 무슨 효도예요? 저희가 효도 상품이면서 동시에 네. 그 별로 안 친한 가족들끼리 친하게 만져주는 다리. 화해 상품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무서워요. 중간 좀 가요. 와, 봐요. 여기 봐요. 예쁘다. 선생님 사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가 막히다. 너무 예뻐. 어머, 저거 봐. 와. 진짜 귀한 절벽이라더니. 어머. 저게 딱, 저기는 계단으로 된 거지. 저기. 맞죠? 저기. 그지? 이렇게 걸어 내릴 수 있어요. 저 위에는 눈인가 봐. 그지? 맞아요. 눈이 아직. 선생님, 우리 인증샷 찍어야. 어머, 예, 예! 아이고!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선생님도 미인 자세로. 근데 너무 무섭다. 에이, 모르겠다. 어디 가세요? 지금 보복 미래라서. 아, 저 보복, 낮은 보복 1번 아닌가요? 네. 재밌어 보여. 너무 귀여우세요. 선생님! 하나, 둘, 셋. 귀여워요. 너무 귀여우 싶다. 갈래? 살아 나오셔야 돼. 갈래? 아이고, 너무 좋아. 귀여우세요. 고구마 한 덩어리 있는 것 같아. 고구마 한 덩어리 있는 것 같아. 인생샷 떠지셨네요. 2판 4판이다. 2판 4판이다. 좀 오래 있으면 좀. 네, 아, 그래도 지금도 무서워요. 가게! 진짜! 후쉬시고 내일도 멋진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꼭 먹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쌀국수. 쌀국수, 그거는 베트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 쌀국수, 운난 쌀국수 유명하잖아요. 아, 진짜. 호남 쌀국수도 유명해요. 육수도 다양하고, 그리고 오락가는 토핑도 다 아, 다양해요. 진짜? 꼭 먹어봐요, 그거. 네, 그거 아침 식사 항상 해요. 7시경이었어요. 7시경. 네. 되게 많아요. 장가계 사람은 쌀국수 먹어요. 다 거의 다? 네, 여기서 문 여는 가게 다 쌀국수 집이에요. 저게 쌀국수 집이구나. 맞아요. 그럼 저도 이 거리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 쌀국수 먹고 학교 가요. 저는 이 그 쌀국수 집 옆에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맛있는 냄새. 그렇지만 여기 와서 이 맛있는 아침 먹겠다. 어? 아 이게 다 계란이 들어있어, 달걀이. 맞아요. 국수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국물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국수만 주면 여기서 골라서? 네, 이거 네. 육수하고 토핑 다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먹어보자. 네, 우리 들어가요. 우리 이제 앉아봅시다. 네, 앉아보. 어, 맛있게들 드시네. 네, 우리 동파육이랑 소고기랑 삼성. 근데 이 삼성은 해물 삼성 말고 그 목이버섯 들어가는 삼성. 그리고 네. 또 여기 유명한 황두. 아, 그래요? 네 가지 시켰어요. 황두콩? 네, 황두콩. 아, 먹어봐요. 여기도 식초 있고 간장하고 장가게 특산 산초기름이에요. 산초기름? 네네. 우리 미꾸라지 추어탕 먹을 때 한 쓰는 그 산초로 기름을 낸 거지. 맞아요. 어. 그지? 아, 깜짝이야. 저 바른 줄 알았어. 내가 처음 보는 식자재예요. 산초 냄새 엄청 많이 나. 맞아요. 어, 빨리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게. 자기가 골라서. 맞아요. 네. 수익도 다양하고. 네. 아, 양념을 자기가 골라서 네, 드시겠다. 국물하고. 네, 국물을. 저 매운 건가 보다. 아, 저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한국에 와서 김치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한국 김치 어떻게 이겨? 네 개나 시켜요, 두 명인데. 아, 저게 1,300원이에요? 네, 한 그릇에. 근데 1,300원이요? 그... 어? 아, 이게 어우, 국수 양이 꽤 많다.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맞아요, 길어요. 어. 이거 안 끊어져. 아니, 1리 넣으면 이쪽으로 다 도로 다 와. 이거. 이거 하다 스트레칭 하겠다. 이거 못 돌겠다. 그냥 먹자. 먹어봐야지. 드셔봐요. 오케이. 그러면. 맛있다. 면이 완전히 아주 찰랑찰랑. 쫄깃쫄깃하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 면이 쫄깃쫄깃해서 너무 좋아해요. 네, 이렇게 씹으니까 이리로 도망가고 이렇게 씹으니까 이리로 도망가. 안에 뭔가 땡. 밀당하는 것 같아. 밀당하는 것 같아요. 국수가 나랑. 원래 맛있다. 맛있죠. 맛있죠. 소고기 육수 같이 끓여서 그 소고기 향 확 나요. 매운 것도 적당하고 탄력이 굉장하다. 너무너무 면이 쫀득해서 저게 쌀이야? 쌀은 좀 퍼석하지 않아라는 게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쌀이 아니라 약간 안남미 쪽에 가까워. 맞아요. 아, 그러니까. 탱탱한 게 떡볶이하고는 또 달라요. 약간 쫄면면 같나요? 네, 찔기지 않아요. 아니, 끈적임이 없어요. 왜 우리 중국 국수 중에 옥수수 국수라는 거 있죠? 약간 그건데 더 탄력 있고 더 탱탱하고. 느낌이 확 오네요. 이거 삼성이에요. 그 해물 삼성 말고 먹이버섯이랑 돼지고기랑 같이 만드는 삼성이에요. 저거 넣어볼까? 산초? 산초? 네. 산초 조금만 넣어요? 넣 조금만 넣어봐요. 어떤가? 산초 향이 엄청 강해요. 산초 향 나죠? 이것도 별미네요. 이거 소고기보다 조금 더 시원한 느낌 있지 않아요? 소고기는 조금 진한 맛이 있고. 네. 이건 조금. 말도 안 돼. 산초 기름 돼지고기 먹이고서. 네. 근데 저게 조합이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에요. 음식이 완벽한 한 끼네요. 네네. 단백질 하나가. 고기도 있고 네. 탄수화물 면도 있고 또 맞아요. 야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빅마마 쌀국수 먹방. 귀여우세요. 너무 맛있으세요. 이거는 콩. 어떤? 여기 유명하는 거. 청국장 냄새 날까? 뭐야? 콩 때문에 콩 냄새도 엄청 진해요, 그렇죠? 고소해. 고소해요. 이건 시원하다. 이거 시원해요? 이건 시원하고. 청국장에다 물 넉넉히 넣어서 빡빡한 게 아니고 아, 네네네. 조금 넣어서 많은 양을 끓였을 때 그 시원함. 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아, 아는 것 같아요. 콩이 잘 익어서 나는 왜 그 숙한 맛이 있어서 이건 나 최고인 것 같아. 이거 되게 익숙한 맛인데 거기에 쫀득한 국수가 촥 올라가니까 이거는 되게 구수하고 재밌는 맛이네, 이거. 근데 여기 이 호남 음식이 다 고추가 들어가서 우리처럼 비슷한 입맛이라 네. 느끼하지 않고 개운해서 좋네. 한국분들 입맛에서 어떤 거 제 입에 맞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고 말 특별한 음식인데요. 장각의 특산 삼선 쌀국수예요. 국물은 우선 소고기로 내서 아주 시원하지만 쌀국수의 그 또드라진 맛이 입안에서 탁탁탁 튕겨져 먹는 재미주고요. 여러분들 겨울철 양양 가져갈 최고의 식품인데요. 중요한 건 수량이 많지 않아요. 먼 장가게까지 와서 꼭 드셔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주문하지 않으시면 매진입니다. 서두르세요. 매진 임박입니다. 매진 선생님은 임박. 런칭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럴 생각도 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지금은 그 심리화랑 심리화랑? 네, 심리화랑. 세상에. 절경도 이런 절경이 어디 있어. 그림 같죠. 여기가 우리가 엽서에도 보던 장가게 같네. 장가게. 응, 맞아요. 장가게. 우리 먼저 들어가서 모노레일 갈아타서 하면 돼요. 맞아요. 오, 그렇구나. 우리 들어갑시다. 길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갑시다. 모노레일도 탑시다. 아, 그래? 세계 지원공원. 네. 네. 디. 다 섞여 있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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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특급 그거 한 구구나, 네, 여기가. 네, 네.
중국에서 그 관광지는 그 호텔처럼 애로 표시됐거든요. 근데 애 다섯 개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나는 이거를 우리가 왜 보기 한우 트리플 A, 더블 A 하듯이 한우 투플, 트리플, 오플, 오플. 뭐가 크고 있나? 선생님 생각이 오플.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자가계가 이동수단이 참 좋네요. 네, 이렇게. 좋아요. 옷에 볼거리가 저렇게. 네, 맞아요. 시시해. 간다! 출발! 간다! 출발! 진짜 왜 표적 관광인지 알 것 같아요. 뭔가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맞아요. 와, 저 어머니 좀 봐. 하늘로 보여도 너무 기가 막혀. 어? 아, 이건 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어. 멋있어요. 어. 춥지 않아요? 괜찮아. 춥지만 그래도 보는 게 더 좋으니까. 어? 아니 이게 맞아요. 천년 후에도 또 이렇게 있을 거잖아. 맞아요. 아, 우와 이 산 3억 8천 살. 3억 8천 살? 네. 그리고 이 산들이 다 그림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파랑이야. 여러 가지 상상력 열면 다 그림 같아요. 그러게. 저 봐, 얼굴이 이렇게 나무로 깎아놓은 눈 이렇게 감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요. 할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어디 할아버지 어디 있어? 어디죠? 아니 저 위가 이렇게 보면 각도에 따라서 네, 상상력 열어야 돼요 선배님.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풍경을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맞아.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김태현 씨. 땡큐. 이게 아니 오랜 풍화작용으로 이렇게 한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냐고. 맞아요. 이게 정말 자연이라는 게 아니 이 사람이 걸어 다니나 봐. 길이 있어. 여기서 모로네이 타도 되고 네. 옆에 길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 길에 걸어 다녀도 돼요. 그러겠네. 날씨가 따뜻하면 네. 걸어도 무지 좋겠다. 다 보면서. 맞아요. 어머 원숭이 있어. 원숭이 있어. 원숭이. 어디 있어? 저기 레일 있는데 저기. 맞아요. 원숭이. 네. 원숭이 있어요. 안녕. 네, 땅콩 가져올걸. 몰랐었네요. 그러게, 어머. 할로? 경치보느라고 원숭이 있는 걸 몰랐어. 근데 봉우리들이 어쩜 그래 다 특징도 있고 모양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르고. 신기하긴 하다. 네, 예쁘죠, 예쁘죠? 여기서 저까지 툭 뛰어넘고 싶죠? 대단하네. 약간 실감이 없으니까. 최고봉이었어. 근데 가서 보시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밑에 또 이렇게 구름이 깔려 있고 이러면 네. 약간 비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이거 봐, 이거. 이거 삼자매. 근데 왜 여자처럼 보였을까? 배가 나와서. 아니, 바위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이런 걸 귀한 절벽이라고 하는 걸 거야, 정말. 맞아요. 그지? 삼자매.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공기도 너무 맑아요. 그러니까 차잖아 지금 코끝이. 지금 네. 다른 곳으로 이동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이제 가요? 여기서 살고 싶다. 가기 싶다. 우와. 야 우와. 멋있다. 눈이 오면 저기 된다는 거죠? 네. 그 심리화랑 가까운데 그 황룡동굴라는 여기... 곳이 있어요. 네. 네. 황룡동굴. 신박대문 진짜 자연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맞아. 아시아에서 제일 긴 석회암 동굴이에요. 네, 네, 그 총 길이는 7,640m예요. 7km. 오 여기다. 아 여기가 입구인가 봐요. 네. 네. 오 동굴이야. 오. 네. 네, 여기 조심해. 시작이에요? 네, 여기 네. 시작이에요. 아, 우리 가이드시다. 아, 네. 아, 니하오. 여기서 1983년 네. 그 8명 병사들이 발견했어요. 아, 이거를. 네, 그래서 1984년 네. 공개되고 지금까지 35주년이에요. 그렇구나. 얼마 오래되진 않았다, 그죠? 네. 야, 어머, 이 종이 좀 봐. 야, 어머, 이 종이 좀 봐.
네, 머리 조심해요. 네, 이게 계속 물이 흐르면 자라는 거죠? 네, 물 방울 계속 내리니까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 1cm는 100년 커래요. 몇 년이 된 거예요? 수학년? 셀 수 없는 거죠. 나중에 이게 붙잖아. 안에 닫힌 게. 그렇죠. 붙은 것도 많이 저렇게, 저렇게. 놀랍다, 정말. 아, 맛있긴 하네. 어머, 세상에! 저거 좀 봐! 우와! 이야, 세상에! 롱우팅 영우청! 용이 춤추는 거다! 네, 이거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청이에요. 아, 여기가? 네, 제일 작은 청. 네.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아, 그 이런 돌이 다 사실 생긴 거는 30%인데 네. 나머지 70%는 상상력 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내 맘대로. 네. 어. 이거보다 훨씬 더 얇고 긴 거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아, 그래, 보러 가요, 또. 네, 네. 네, 네, 네. 가요. 뭐래? 우리 배 타야 돼요. 배 타자고? 아, 이게 무슨 동굴이 보이는 거야? 동굴이 보다. 안에, 네. 안에. 와, 저기, 네. 아, 진짜? 네. 신발대 몸이네. 네, 신발대 몸이네. 보트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 동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산 신발대 몸. 그러니까. 진공적이 아니에요. 진짜잖아. 아, 네. 황용동 이것 때문에 황용동이라고 해요. 그래, 오, 저게 머리에 저렇게? 맞아요. 아, 이거 천연으로 그 탄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눈도 있어. 네, 그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용처럼 보여요. 아니, 지금 앞에서 보니까 진짜 용 같아요. 그렇죠. 조명 때문에 더 생생하게 보인다. 세상에. 저게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자연적으로. 아, 대박. 제가 눈을 며칠 다듬은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자연 눈이래요. 여기 종유석은 그 초처럼 생겼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영왕 그 제사 지을 때 여기서 해요. 그래서 사, 향할 때 향? 네, 차향 달. 대, 응. 제사할 때 여기서 하는 거예요. 초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그래. 꼬마는 네. 향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떤 종류석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 이거 다 온 거예요? 네. 오늘 빠밤이 이진 꼬라도 봐. 아, 네. 와, 너무 예뻐서 그러게. 시간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우와! 이야! 세상에. 여인 정말 멋있다. 오. 우와. 아, 진짜야. 너무 예뻐.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이 안 돼. 야, 1cm에 100년 대박이다. 네. 맞아요. 네, 저런 건 직접 가서 봐야지. 사실 사진이나 화면은 다 안 나는데. 네, 그럼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네. 우와. 네.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 예뻐요.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기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와. 멋있다. 멋있다. 그러게. 동화의 나라 같아. 요거는 로켓 발사 해서 달라날 것 같아. 탑 같아요. 같아요. 탑. 네네. 나는 여기 나사 같아. 나사 본부. 달라라. 나사. 저기도 있다. 오, 저거 봐. 저기도 뭐. 멋지다. 그러게, 멋지다. 정말 한 번 안에 네. 한 번 돌아다니면 한 거의 한 두 시간 네. 반 정도 돼요. 환영으로 생긴 거 너무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너무 잘 봤어요. 어우, 세상에. 내일은 또 새로운 곳 갈 거예요. 아, 그래, 어디 가요 내일은? 홍황고성. 거기도 다른 매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갑시다. 갑시다. 네. 가게 빅차 가자. 가자. 여기는 전수터미널. 다른 지방으로 가는 터미널? 네. 저기 빨간 글씨가 시간표인가 보다. 중국에서는 네. QR카드 잘 돼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으면 시간표 가격 다 나와요. 아, 그렇게 찍으면? 시간표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8시 30분 있고 9시 30분 있고 1시간마다 그 한 명에 80엔 한국 돈으로는 13,000원. 이야, 편리하다. 장가계 홍황시엔. 핸드폰으로 티켓팅하고 우리 지금
들어가면 버스 타면 돼요. 묘조 마을이 있어요. 풍황고성이라고 해요. 거기도 유명한 관광지인데 여행사에서 아무데도 갈 수 있는 코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비밀병기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묘조랑 토가 좀 많아요. 저렇게 전통 의상을 한 할머니들이 그냥 일하고 계세요. 아, 진짜 여기는 여행하면 나겠다. 와,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커플들이 그래. 많이 가요. 왜냐면 낮에는 그 관광하고 놀러 다니고 거기 맞아요. 밤에 되면 조명도 예쁘고 바 많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클럽 네, 젊은 사람들 많이 가요. I wake up smiling every morning. 진짜 이게 중국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청란한데 지어는 그 건물들 쭉 이어서 왔어요. 맞아, 네. 맞아. 들어가 보시죠. 가봐요, 우리. 여기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배트트립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봉황고성. 네. 봉황고성. 네. 정말 외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먹거리도 너무 많아. 맞아요. 어머, 이건 뭐예요, 여기는? 여기 퐁차? 그 한국어 어떻게 얘기하지? 퐁차? 퐁차, 아, 맞아요. 퐁차. 퐁차. 들어가 보시죠. 네. 아, 예쁘다. 예쁜 장신구들이 엄청 많아. 네. 오, 이런 것들 이렇게 예쁘죠? 되죠? 가방에서 걸 수도 있고 어, 근데 좀 무겁다. 그 평안하고 평안하라고 그, 잘 돌아가서 막히지 말고 네네네 그리고 운도 바꿔줄 수 있어요. 아, 이게 좋게. 아, 그래 그렇구나. 아주 좋은 의미다, 그죠? 네. 어머, 이건 뭐 하는 집이야? 여기 이게 면인가 봐. 면이에요. 먹을래요? 아니, 좀 있어봐. 우리가 아, 왜 안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일 많이 하고 또 네. 보기만 했는데 한 1kg 찐 느낌이야 나. 저거를 저거를 완전 곰국 국물이야. 우리가 좀 피곤할 때 이렇게 양지머리나 저 사태 같은 거 넣고 맑은 곰국 아, 맑은 먹거든. 나주곰탕 같은 거. 오, 그런 곰탕에 반말한 것 같아서 네. 이건 한국 사람도 좋아하겠는데? 맛있는데 아주 이거는? 괜찮죠. 그리고 이거 물만두예요. 그 중국 물만두. 저기 만두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만두 얇게. 너무 그러니까. 맛있었는데 진짜 물만두. 그 육수도요. 양지머리 푹 고운 그 육수가 그 추위를 다 녹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추울 때 더 맛있겠다. 보니까 여기. 또 먹고 싶네. 밀가루 음식 당길 때. 이건 또 다른 맛이야. 어떤 맛이야? 어때? 아, 한국 분들 좋아하는 만두 맛이에요. 어, 만두피가 조금 도톰한 게 아주 맛있는데? 안돼, 옥수수 들어가 있어요. 맞아. 만두 맛있다. 얼마야 이게 하나에? 21엔, 22엔. 한국 돈으로 3,200원? 3,200원. 6,400원. 두 그릇. 두 그릇에 6,400원. 네. 오, 싸다. 너무 싸다. 근데 저건 조금 싸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한 그릇씩 또 먹었거든요. 많이 들어도. 그냥 또 먹었거든. 여기는 뭐가? 우와. 뭐가? 뭐, 오, 여기는? 이거 외적 가방인가봐. 아, 애기 가방. 애기 가방. 응. 어머. 예쁘죠? 어머. 우리 푸댕이 같은 저... 애기 없는 걸 저렇게 얻고 다녀요. 아, 지금 애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애기가 들어있어요. 오, 여기 뭐 우와. 굉장하다. 머리에 관한 게 되게 많아. 이거 소뿔로 만든 빛이다. 네, 소뿔빛. 이거는... 어. 이런 건 좋네. 근데 이거 좀 크지 않아요? 이렇긴 한데. 그렇죠. 선생님 약간 조금 조금만. 우리 할머님 옛날에 이 비 썼었어요. 이 맛있었던 거 아닌가요?
할머니가 썼다고. 난 할머니 아니니까 안 사 그거. 아, 미안해요. 난 할머니 아니니까. 아니 살라고 그랬는데 차오르 네. 할머니들이 저한테 좋대서 안 샀어요. 계속 신발 머리에 쓰라고 그러고 뱀이라 그러고 참아줬더니 선생님 한번 삐지시면 잘 안 돼요 이랬는데 선생님 이거 영립 안에 네네. 닭이 있어요. 닭이. 이 이름은 거지 닭이에요. 거지 닭? 네, 옛날에 그 거지들이 연잎 사서 훅 묻혀서 그 화로 안에 넣어서 구워서 나오는 닭이에요. 아, 다른 조리기구가 네, 없으니까 진흙에 네. 싸서 맞아요. 불 그냥 밑에 넣었다가 거지 닭이라고 해요. 아, 거지들이 먹던 음식인데 이제 오, 그러나, 닭이 한 마리가 나오네, 진짜. 네, 닭. 아, 저 옛날에 무협지에서 저런 거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고 연잎 싸가지고 저 진흙에다 근데 조심하게 단머리 보지 마요. 안에 단머리 있어요. 단머리? 내가 저 놀래킨다고 머리만 빼가지고 그냥.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요. 와, 완전 맛있어. 이거는 그냥 잘 아주 신선한 닭을 잘 삶아서 네. 그냥 이렇게 마늘만 조금 넣은 정도의 향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런 약재 넣은 것보다 오히려 더 향이 순한 것 같아서 아, 먹기가 좋네. 연잎에 싸니까 더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연잎은 네. 살균 작용, 항균 작용하는 자기 양리적인 기능이 있어. 그래서 아마 거지가 오래 두고 먹어도 괜찮으려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어요. 우와. 연잎 향이 싹 배가지고 네. 기름 쭉 아, 빠지면서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뭐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봐요. 아저씨, 우와, 이게 뭐예요? 뭐 하는 우와, 거예요? 우와, 이게 뭐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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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它的不变样子, 它就是一直是那个形状. 어머나, 다가 중지, 어. 우와. 우와, 이거, 아이돌처럼, 칼춤. 그지? 칼, 진짜 아이돌 같이 칼. 왜? 이거 칼춤이야, 칼춤. 날개야, 복귀하네. 빈미야. 그니까, 칼군무예요, 네. 이거 반칙이야, 왜 아이돌을 내보내? 근데 한 분이 저기요. 와, 자기 자리에 찾아가요. 야, 이쪽에. 이야, 오나. 진짜 신기하다. 한번 바닥에 딱 떨어뜨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떨어뜨려요. 하나도. 우리 이거 하나 우리 먹어보자. 한번 먹어봐도 돼요. 이거 짠 거고, 이거는. 너무 맛있었어요, 저거. 정준영이. 맛있어. 맛있다, 우리 이거 사자. 이거? 근데 나는 여행 가면 거기 시장을 꼭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근데 항상 시가보다 비싸게 주잖아요. 왜냐면 관광지니까 더 맞아. 비싸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는 사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번에 사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장가계 사람이니까. 아 진짜? 一盒多少钱? 一盒是20. 아 이럴 때 또 차오르 멋있지. 오 잘 깎아요. 이제 보세요. 선생님. 얼마에 사나? 깎아주셨어요. 아 진짜? 네. 저도 여기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깎아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원래 한 박스 20위엔. 근데 제가 두 박스 사는데 25위엔 샀어요. 42위엔인데? 15위엔이나 깎아줬다고? 네. 야, 고향이 좋다. 장가계에서 사실 개인 하는 가게 근데. 약간 좀 유통성 있게 깎아달라고 하면 깎을 수 있으면 깎아줘요. 아 진짜? 네네네. 오. 와, 야 이렇게 비도 아니고 이제 우박 같은 게 와. 한번 있어봐. 여기 이게 뭐 하는 집이야? 와, 양꼬치 집이. 아니 이게 네. 손님들이 다 먹고 꽂은 꼬치들인가 봐. 맞아요, 맞아요. 양념이 묻어 있어. 이게 뭐야? 사람들이 먹고 가는 거야? 저게 남은 줄 알았어. 저게 꼬치예요.
인테리어를 저게 대륙의 스케일인가요? 지금 막 저거 제일 먹고 싶어. 와, 와. 여기 우리 먹어볼래요? 먹어보자, 먹어보자, 네. 먹어보자. 10위안에 5개요. 10위안에 5개. 한국보다 많이 싸요. 싸지, 네. 그럼. 진짜 제대로 된 양꼬치 먹어보겠다. 오, 좋아요. 아, 근데 중국에 가면 양꼬치를 드셔야 돼. 다섯 개에 1,700원. 우리나라에서 먹어라. 다섯 개. 와. 감사합니다. 시시해.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번 드셔보세요. 나 하나 먹어볼게. 와우. 맞아요. 양꼬치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맛있어. 부드러워요.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신선한 고기가 맞나 봐. 맞아요. 냉동육 안 써요. 서울에서 먹는 오히려 진한 맛이 많았는데 이건 오히려 부드러워요. 아,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약간 매콤해요. 매콤하기도 하고요. 약간 진한 면도 있고. 맛있어.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요. 여기 다 묻혀가면서 다 먹고. 선생님. 커졌어. 아니. 이게 어디가 세상의 학교다. 아, 아이, 너무 세상이 이제. 맛있다. 맛있다. 나도 꽂았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었어요. 저천 죽였는데. 치드무 먹었어요. 아, 치드무? 야, 중국 사람 맞구나. 아, 맞네. 두리안, 두리안. 두리안 향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구우니까. 구우니까. 네, 바나나 익혀놓은 것 같았어요. 아. 네. 우리 오늘 먹었던 길거리 음식 중에 탑원. 네. 오늘 정말 기억할 만한 음식들이었는데요. 제일 아주 기가 막힌 음식은 아마 제가 절대 못 잊을 것 같은데 양꼬치를 먹어요. 아, 양꼬치. 네, 양꼬치. 소리치. 아, 아, 너무 맛있어요. 입에 있는 양념도 아까워서 안 닦고 저러고 댕겼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신선한 고기인 것도 틀림없고 적당히 구워지고 양념도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은 그런 양념. 우리 돌아가서 그거 한 번 더 먹고 갈까? 갑시다. 뒤로 뛸까? 뒤로 뛸까? 아이고, 다섯 가지 더 먹자. 다섯 가지 더 먹자. 우리 진짜. 와, 와, 예쁘다. 여기 다리도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러게, 그러게. 와, 너무 예쁘다. 그러게. 그리고 여기 안에 차. 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동할 때 우리는 배 택시 타요. 아, 진짜. 네. 오르덕에 세상에 별거 별거 다 타보네. 또 타세요? 네, 저게 저 수상 택시예요. 나는 배틀 트립에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는 게 처음 봤어. 효도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동 수단이 좋아서 힘들지 않아요. 놀이의 끝은 뱃놀이라는데. 네. 타줘야죠. 뱃놀이. 택시 왔다 이제, 그치? 네, 택시. 택시 왔다, 택시. 택시 왔어요. 조심해요. 이거 다 괜찮을까? 제가 봐. 먼저. 내가 먼저 탈게. 이야, 내가 타니까 힘들어. 와우. 오케이. 아이, 몰라, 이제 앉았어. 와우, 갑시다. 가자. 세상에, 우와. 집들이 완전 고옥들이에요. 가옥이. 맞아요. 이게 청나라 시대 때 그대로 되는 거잖아. 맞아. 청나라 한 400년 넘게 되는 진짜. 집이에요. 아니 정말 이게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 수상 가옥 같아. 왜 우리가 근데 저 나무가 저렇게 버티고 있네. 맞아. 든든해요. 그러게. 되게 신기하죠. 나무들. 물속에 나무가 있는데 이게 몇백 년은 됐을 건데. 맞아요. 사실 장가계보다 전 봉황고성이 더 땡기는데. 그러니까요. 네, 여긴 너무 좋았어요. 꼭 가세요. 감성적인 느낌. 여기 진짜 예쁘다. 베네스 같지 않아요? 베네치아. 거기 가면 아저씨들이 저 곤돌라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여기도 노래 하실라나? 우리 하면 되죠. 우리 할까? 네. 노래 할까? 네. 뭐 노래 할까, 우리?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어울리지 않아요? 맞아 맞아. 아, 내 나이가 어때서 너를 삐야. 한테 여러 가지로 너무 고맙네. 와, 걸어왔으면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또 배 수상택시까지 태워주니까 너무 편안하게 그리고 이 강 안에서 보는 이쪽 집 풍경들이 네. 또 너무 근사하다. 네 맞아요. 좋아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도착해요. 네. 진짜 옛날 또 동네 너무 신사에 너무 예뻐. 전주 가면 한옥 마을 있듯이. 아 맞아요. 한옥 마을 같아. 여기서 또 묘족 토가 쪽 마을이요. 그렇구나. 우와 여기 묘족 의상 입고 사진 찍어준대. 아 그래요? 야 이게 묘족 눈에 있잖아요. 왜 옷이? 네. 맞아요. 우리 왜 무협 영화 많이 봅나? 그렇죠. 그 머리에 쓰는 은 모자. 네. 우리 이거 찍어볼까? 이거 묘주가. 네네. 10块钱 照一张相 对吗? 사진 하나 찍으면 10元 10元 네 어머나 세상에 예쁘죠? 오 소리가 진짜 묘족분들이구나 네 진짜 묘족분들이에요 이거 벗고 입어? 네. 이거 벗고? 네, 제가 이거 벗고? 아, 안 벗으면 조금 뚱뚱하게 나와요 아 괜찮아 아니 이거 입혀놓으니까 중국 사람 맞아. 우와, 야. 선생님 너무 너무 뚱뚱하지. 아니. 어? 포근해요. 잘 어울려. 잘 어울리세요. 아, 예쁘죠. 선생님 묘족 보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진짜 의상 화려하네. 네. 예쁘다. 예뻐요. 예뻐. 그래 이제 시집 가면 이렇게 입고 가겠다, 그지? 이렇게 입고 한번 시집 갔었어요. 가상 부부 할 때. 도신이네. 네, 내가 이러니까 딸 데리고 시집 보낸 엄마 같네. 묘적 엄마 같네. 진짜요? 그치? 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너무 고우세요. 아, 그래? 네네. 우리 사진 예쁘다. 찍어요. 그래, 사진 찍자, 우리. 네. 진짜 우리 찍자. 샹하부하. 진짜 멋있다, 옷이. 그니까. 아, 이거 좋네. 오, 뒤에 배경 봐. 저게 묘족 과정 가요.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저런 거 안 줬는데. 우리 묘족 의상 입었으니까 묘족 음식을 드시러 갑시다. 묘족 음식이 또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있어요. 오, 그래, 가요. 네, 묘족 식당 가. 저요. 또 드시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 같은 날 맞죠? 같은 날이에요. 저 김태훈 씨, 우리도 좀 뭘 많이 먹죠?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짠짠. 짠. 메뉴판이에요. 근데 또 나는 뭘 사진이 있잖아.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어서 그러면 오르가 추천해 주는 거 먹어보자. 이제 오늘 마지막 밥이니까. 여기 소수민족분들이 야생 동물 많이 먹어요. 진짜. 야생 돼지, 야생 토끼고기 이런 거. 그래서 야생 돼지고기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순둥찌개 먹을 때 콤비지. 네네네. 네. 콤비지 같은 건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그래요. 엄청 비지게, 비지. 콩 갈아서. 맛있겠다. 야, 이거 멧돼지고기. 제일 맛있겠다, 먹고 있는 거. 이거 비지 아주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특별한 게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특별했는데 또 특별한 거. 식사하기 전에 일단 묘조 공연 볼 거예요. 차오르네. 민족 맞아. 민족 공연이구나, 민족춤. 네. 방금 우리 묘족 의상 입었었잖아요. 사진 찍었잖아요. 네, 그 묘족 의상 입고 공연해 주셔요. 감사해. 묘족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 900,000만 명 정도. 소수민족이에요. 소수인데 천만 명이에요? 소수인데. 아, 중국은 소수민족인데. 웬만한 국가 인구보다 많은 거 아닌가? 우와! 예쁘다. 사랑. 漂亮 예쁘다 묘족 전통 의상이다 그지? 맞아요 너무 예쁘다 오! 와! 와! 오 예쁘다 네 진짜 소리가 막 그지? 살라 그 춤출 때 그 악세사리 소리 너무 악기가 필요가 없어 네 경쾌해요 이게 우리 웨이브 하는 거랑 똑같네. 맞아요. 비슷해요.
저거 출 수 있어요, 조금? 네, 저도 묘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그 춤도 어렸을 때 배웠었어요. 아~ 묘조 사람들은 그 노래랑 춤이랑 술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야, 근데 되게 효율적인 게 말하자면 몸에다 탬버린을 달고 추시는 거잖아요, 지금. 효율적인. 머리 하나 쓰고 탬버린. 네. 흥겹다, 되게. 그지? 잘한다. 아, 예뻐요. 아, 이뻐, 이뻐요. 시시해. 이뻐요. 어, 응. 온몸에 세포 흥분돼요. 아니, 오랜만에 내 것을 보니까, 그지? 왜냐면 우리 민족 춤 너무 예쁘다. 맞아, 맞아. 이해해. 나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또 준비한 거 있어요. 또 춤춰요? 네. 아, 춤 아니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나오실 거예요. 와. 와. 아, 이 뭐예요? 이게 뭘 다 들고 오시네? 이거 그 인사하는 것처럼 멀리서 온 그 귀한 손님 초대할 때 술 주는 거예요. 술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노래 끊기 전에 계속 마셔야 돼요. 귀한 손님 올 때 항상 인사하는 듯이 술 드리는 그 예절? 예절하는 게 있어요. 진짜 우리를 엄청 잘 챙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예전에 술이 귀한 거였으니까. 맞아요. 손님이 오시면. 네, 이렇게 대접해 주신 거예요. 네, 너무너무. 蓝门酒，贵客你若进宅来呀，先喝一碗蓝门酒，蓝门酒，不醉那个不罢休。 오! 감사합니다. 오, 谢谢.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기분이 좋죠? 아니, 근데 숨을 못 쉴 뻔했어. 제일 높은 그 단계로 그 예의 주는 거예요. 이거 이름도 있어요. 高山流水. 고산 그 높은 산 流水는 물 흐르 내리는 거. 그래서 술 따르는 것처럼 계속 내려와서. 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영광이에요. 못 잊어버리겠다. 맞아요. 와. 멧돼지 고기. 어머. 와. 이건 또 뭐예요? 와! 콤비지 요리! 그릇들 좀 보세요, 세상에. 특이한데다. 밑에 두부 콤비지예요. 그냥 콩 갈아가지고 여기 장각에 특산물인 황두 넣어서 이렇게 끓인 거예요. 저희가 익히 본 중국 요리랑 다르네요. 그죠, 다르죠? 콤비지랑 돼지고기 다진 거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맛보세요. 네. 샹차이. 이거 그냥 돼지보다 껍질 굉장히 두꺼워요. 여기 껍질 있어요, 지금. 멧돼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먹은 게 멧돼지인데요. 어때요? 고기가 조금 빳빳하고. 야생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고 해서. 여기 껍데기만 있어. 나 이거 먹어볼래요. 껍데기 진짜 씹을 때 쫄깃쫄깃해서 너무 맛있어요. 그냥 돼지 껍데기보다 조금 두껍잖아요, 그쵸? 이거 먹으니까 아까 그 술이 필요해. 그쵸? 또 한 번 더 할까요? 이거 그릇이 이름이 있어요. 이판풍순. 대탈 때 그 세우는 그거 있잖아요. 돛. 바람 불고 쭉 가는 것처럼 다 모든 거 다 잘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음식이 모든 거에 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어.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주 영양식이죠. 밥이랑 비벼 먹으면 완전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콩비지. 우리도 콩비지 밥에 비벼 먹죠.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한번 잡수세요.
감사해요. 아닙니다. 어때요? 콤비치죠? 고소해 그냥. 고소하죠? 고소해요. 씹는 맛도 있어서 느끼하진 않아. 굉장히 맞아요. 고소한데.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 맛있죠?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는... 아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약간 계란찜 같기도 하고, 콤비치 같기도 하고. 여기 돼지 할 것 같아. 아, 여기 안에 채소 있어요, 이 파란 야채. 건 뭘까? 파란 게 청경채에 넣어서 더 고소한 것 같아요. 먹는 마지막 식사예요. 아쉽다. 아쉽죠. 그러면 오늘 요리 중에 네. 홈쇼핑에서 팔면 완판할 수 있는 요리 있어요? 한번 팔아볼까요? 네. 제일 가능성 있는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구성으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보안 고성에서만의 특별한 별미 세 가지인데요. 우선 멧돼지 고기, 지방이 적어서 아주 쫄깃해요. 거기다가 씹는 맛이 일품이고요.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이 고장의 특별한 음식이고요. 여기다 콩비지 함께하면 단백질 꽉 차있는 겨울철 보양식이죠. 오늘 수량은 아주 작아요. 지금부터 빨리 번호 누리시지 않으면 오늘은 정말 매출 일찍 끝날 겁니다. 서두르세요. 오늘 마지막 식사 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있어요. 공항 고성 야경. 야경이 남았어. 낮에랑 야경, 밤이랑 엄청 달라요. 아, 진짜? 네. 낮에는 약간 엄청 순진한 배설공주 같고 밤에는 레드 드레스 입는 섹시한 여자, 여인. 오늘 하루는 모든 게 다 설레이고 진짜 기대되고 거기에 더한 야경은 얼마나 더 근사할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궁금해요. 갑시다! 가자! 갑시다! 가자! 가자. 또 네. 가요! 네, 네. 여기 진짜 예쁘다. 와.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야, 진짜 밤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 오르말대로 낮이하고 밤하고 딴 얼굴이라고 하더니 맞아요. 아. 진짜 밤에 너무 섹시하죠? 너무 예쁘다. 정말 현대하고 예전이 함께 가는 곳인가 봐. 잘 섞여 있어요. 그러게. 네. 와. 아마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날 거야, 그지? 생각나면 같이 오면 되죠. 와. 선생님 좋으셨겠어요, 이렇게 우리 예쁜 딸 같이. 네, 정말. 이렇게 중간중간 다 챙겨주고 보살펴주니까 누구로부터 보호받아가면서 하는 여행을 한 지가 언젠가 싶었는데 아. 너무너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좀 이렇게 흠뻑 적시대요. 아. 이야, 사람들 봐. 와, 어머, 여기 좀 봐. 오로라 같이 처음에 올 때는 아 그냥 오로는 중국에서 온 이쁜 아이돌 친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네 저도 사실 선생님이랑 같이 방송 몇 번 했지만 친하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밥도 같이 먹어보지 않았고 맞아요 이번 맞아. 여행 통해서 선생님이랑 너무 가까워져서 그래. 너무 영광이에요. 아니 나는 정말 아 예쁜 딸이 또 하나 생겼구나. 내가 힘들면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예쁜 딸이 중국 딸이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면 또 신나게 일할 것 같은데 힘이 생겨서. 나중에 또 보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해서 그래 그래 모실게요. 또 와요. 그럼 또 와요. 와요. 우리. 네. 너무 감사한 여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치 오늘 마지막이라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신이 함께 가니까 그게 확실히 보는 것 자체가 다르네요.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여행이죠. 최고의 여행 파트너죠. 뭐. 그런데다가 네.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오로 어머니께서 그곳에서 나는 귤을 또 아주 맛있는 걸 그냥 낑낑대면서 이렇게 몇 박스를 가져오셔서 네. 전 스태프들이 아주 피곤할 때마다 맛있게 먹고 그래서 야. 그런 사랑도 함께 엮어가서 전통 음식 드실 때 드신 술이 네.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술이라고 해서 그냥 술인가 했는데 그 무희들이 왜 세 사람이 서서 이렇게 한 사람은 입에다 대주고 단계 술을 부어주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술이 내려올 걸 기다리면서 그 막 시냇물 흐르는 것 같은 술소리 그 좋아하는 술소리가 막 나니까 기다리는 기쁨도 있지만 한 사람이 계속 노래를 불러주면서 환영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맛은 우리나라 막걸리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탄산수를 곁들인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더 먹고 싶은 술이었지만 차면체린이라고 좀 못 먹은 게 조금 아쉽긴 해요. 예은양은 어때요? 보면서 뭐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는 네. 양꼬치. 아니 고라니는 초식동물 아니었나요? 양꼬치. 네, 양꼬치. 맛있어. 맥주 너무 같이 먹으러 갔다. 아쉬운 게 이제 서서 먹어서 맥주는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양꼬치에는 아니 맥주 생각보다 안 나. 제일 맛있는 거 딱 두 개만 얘기해줘. 양꼬치. 양꼬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수 삼선. 네. 미펀. 너무도 중국스러운 가벼운 맛이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최종 경비인데요. 가게 빅자 투어의 최종 경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입니까? 가게 빅자 투어 팀이 2박 네. 3일 동안 여행했잖아요. 네. 호텔비까지예요. 호텔비 포함해서 25만 4천 원을 개인이. 25만 4천 원. 이게 식비도 정말 쌌지만 호텔도 너무 쌌고요. 3일 정도. 입장료 외에는 딱히 돈 쓸 일이 없어요. 자, 최종 한마디 우리 차가로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人生不到张家界，百岁岂能称老。 오, 멋있어. 사람이 태어나면 장작에 안 가면 내가 나이 먹었다 라는 말 그 꺼내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차루 고향입니다. 자 준비됐죠? 나는 가게 빅자 투어의 여행 설계대로 중국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중국 장가계 팀의 여행기를 만나봤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캄보디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건축물과 경관이네요. 앙코르와트에서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부조들이야. 어떤 절대적인 권력 이런 걸 보여준다고. Yeah, well, I may go. 정신과에서는 그래서 애들한테 삶의 연장한 걸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야, 툼레이더스 역사라든지 자연도 있지만 영화의 배경이 된 건가요? 네. 그것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돼.